자, 보면 퓨하고 어퓨의 차이 뭐라고 했어? 퓨는 적은, 어퓨는 작은. 자, 우선 퓨하고 리틀의 차이가 뭐예요? 퓨가 적은, 리틀이 작은. 학교 선생님도 적어줬던데 그 적으면 뭐해? 맞는 거 같아요. 공부를 안 하는데 답답하구나. 자, 우선 퓨하고 리틀의 차이는 셀 수 있냐? 셀 수 없냐지. 아, 예. 어? 그 다음에 퓨하고 어퓨, 리틀하고 어리틀의 차이가 뭐예요? 어? 얘네는 거의 없는 이고. 선생님이 어떻게 알려줬어? 어가 조금 달려있네잖아. 얘는 조금 있네. 얘는 부정적인 뉘앙스고 얘는 긍정적인 뉘앙스고. 아, 제대로 다시 적어! 아, 학교 필기에 적어놓으면 뭐해 이씨. 생각도 안 하고 그냥 적은 그게 문제인 거지. 그러면 이거 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거의 필로소. 아니, 단어 시험 안 봤어요? 예? 단어 시험. 단어 시험에 이거 안 나오나? 네. 안 나오고. 자, 안 나왔어요. 필로스. 거의 철학자들은 부인을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네. 해야 될 거 아니야. 네. 알겠어? 네. 자, 거의 철학자들은 데디아를 부인하지 않을 거야. 부정하지 않을 거야. 자, 얘는 접속사 되시죠? 생략할 수도 있고. 네. 자, 뭐를 human beings are. 자, 이거는 지금 콤마 콤마 사이에 들어간 거니까 그냥 전명구 들어간 거야, 그치? 네. 자, human beings가 인간이에요. 인간들은 are historical. 자, 역사적이다 라는 걸 철학자들이 부인하지는 않을 거다 이거지. 거의 철학자들은. 자, to a great extent, 엄청난 정도로 이거예요, 그치? 네. 그러니까 크게 아주 역사적이다. 자, 그 역사적이라는 말이 뭔지를 대시가 설명해 주는 거지. 자, 이 접속사, 얘도 접속사 대시야. 여기에 연결해 주는 거야. 뭐를 부인하지 않는 거냐면 인간이 역사적이란 말을 지금 풀어준 거야. 어? 역사적이란 단어 그래 중요하겠지. 네. 자, 우리는 과거로부터 무언가를 물려받는데, 알겠어? 네. 그리고 그것들을 뭐 한대? 자, 얘가 동사 1이고 얘가 동사 2죠? 체인지 된. 네. 뭐 한대? 이거 정리해 주는 게 아니라 집중을 하라고. 바꾼대. 바꾼다. End 된, 그리고 뭐 한대? 3. Pass 된 on the future generation. 미래 세대로 그것들을 뭐 한다? 보낸다. 전달한다. Pass. 네. 전달한다. 알겠어? 네. 여기서 됨은 다 그 과거로부터 물려받은 그것들이죠. 네. 복수니까 대물을 받은 거지. 네. 그게 역사적이라고 표현한 거야 지금. 네. 과거에서 물을 받아서 우리가 이제 바꿔 우리 실생활에 맞게. 네. 그리고 나서 미래 세대로 전달해 주는 거. 이거를 우리 인간은 뭐라고 말하는 거야? 역사. 역사적이다라고 말하는 거라고. 알겠어? 네. 그 내용이 됐어요? 네. 자, 그리고 그 역사적인 걸 예를 들어 주는 거지 지금. 네. 자, for example, 예를 들어서 언어가 그렇대. 언어가 is something, 어떤 것이다, 어떤 것에 네. 대한 것이죠. 네. 자, 요 something that 하나로 합치면 뭐로 바꿀 수 있을까요? that 이하한 것. 그래, 뭐뭐한 것이잖아.
그냥 미안한 것이요. 그러니까 뭐로 바꿀 수 있냐고 이 돼지 같은 인간아. 뭐뭐한 거 저거 와. 아 예 와. 돼지 같은 인간아. 아. 자 what은 the thing 대신 what이 되는 거잖아. 네. 근데 the thing만 되는 게 아니라 이렇게 something, 그 뭐뭐한 것이라고 해석되는 건 다 되는 거라고. 알겠어? 자 언어가 대디한 거래. 자 언어 보세요. 우리가 배우는 거야, 그지? 배우는 거 누구한테 배우는 거야? 선생님. 이씨. 과거로부터 네. 조상한테 배우는 거잖아, 어른한테. 네. 그리고 뭐한대? 바꾼대요. 바꾼대요. 그죠? 네. 지금 우리가 살면서 바꾸고 여기는 이제 뒤에 전달한다는 내용은 없지만, 그러니까 언어도 우리가 언어도 뭐 어떻게 한 거야? 역사적인 거지. 알겠어요? 뭐 할 때 우리가 그 언어를 사용할 때. 때 됐어요? 네. 자 그리고 the same is true of science. 그리고 같은 것은 뭐한테도 그렇대요. 과학한테도 그렇대. 네. 알겠어? 네. 자 그게 과학한테도 그렇다고 무슨 말이냐? 과학자들은 시작한데 뭐로? Body of theory죠. 네. 자 이때 body는 몸이 아니라 이 이론의 전체 덩어리를 말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는 굳이 해석은 안 해줘도 돼. 과학자들은 이론으로 시작을 한다지. 네. 자 이론은 누구한테서 배운 거야? 조상. 아니 과거 과학. 과거의 과학자. 네. 이전 과학자들. 네. 자 예를 들어서 요즘 과학자들이 증명하고 있는 게 뭐야? 상대성 이론이죠. 그래요? 누가 한 거야? 누가? 수동거치 아니에요? 아 그 아인슈타인. 아인슈타인이 한 거잖아. 네. 그러니까 아인슈타인의 이론이잖아. 네. 아인슈타인의 이론으로 시작한 거지. 아인슈타인 옛날 과학자잖아. 네. 알겠어? 네. 자, 그리고 뭐 한대요? And then go on. Either A or B지. Either A or B는 뭐야 뜻이? 뭐뭐 A 또는 B. 그래. 자, 그러면 go on to confirm it. 그것을 확인하거나 아 그거 맞네 라고 확인하거나 to disconfirming 그것을 확인하는 거 반대인 거 뭐야? 부인하거나 부인하는 거 예. 우리 검사 이 새끼야 부정하거나 둘 중에 하나를 하는 거죠. 네. 한마디로 과거의 이론에서 자신들이 지금 현재 거로 검증하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과학도 뭐 한 거예요? 역사적인 거죠. 그래서 네. 자, 아인슈타인이 대단한 이유가 뭐예요? 아인슈타인은 증명을 한 게 아니라 뭐 한 거예요? 발견을. 뭘 발견을 해? 그 블랙홀. 이론을 만들어낸 거지, 이론을. 아, 예. 알겠어? 네. 이론을 만들어냈는데 왜 아인슈타인이 대단하다고 하냐면 그 걔가 세운 이론, 뭐 공식이 됐건 뭐가 됐건 네, 그 진짜. 이론을 네. 지금은 이제 더 기술이 발달했으니까 뭐 할 수 있어? 증명을 하고 있는 거야. 아~ 근데 증명을 해봤더니 이 새끼 이론이 맞아요. 맞아. 네. 그러니까 대단한 거야. 알겠어? 예. 와, 씨. 야, 이게 맞아? 실험을 해보니까 맞아? 이렇게 된 거잖아. 선생님, 정확히 명칭은 기억이 안 나는데, 저 미국의 존나 넓은 데서 뭐 하여튼 이런 존나 긴 관이 필요했대, 이걸 증명할 때. 근데 그걸 여기서 뭐 하여튼 뭐를 쏴야 되는데, 이게 존나 직선으로 존나 길어야 되는데 이 이론은 증명을 해보려는 거야. 근데 증명을 하고 진짜요? 그러니까 증명을 하니까 맞아. 그러니까 아인슈타인이 대단하다 그런 거지. 현대 과학자들이 지금 증명하고 있는 게 아직도 증명을 하고 있대. 자, 그 다음에 같은 것은 또한 뭐에도 진실이다. Social institution 사회 제도죠? 네. 자, 사회 제도가 서치해지 예를 들어줬네. 예를 들면 그게 뭐야? 가족, 국가, 뱅크, 은행, 철스, 네. 교회, 앤서원, 기타 등등 이런 것들 말이야. 네. 사회제도, 단체, 기관 이런 거. 네. 자 여기 대시를 찍었지만 이거 콤마랑 똑같아요. 콤마. 네. 콤마 must have which니까 뭐야? 그리고 그것들 대부분이지. 네. 자 여기가 콤마가 대시나 콤마가 아니라 and면 네. 여기 뭐가 되는 거야? must of 댐이 돼야 돼, 댐. 댐. 그리고 여기가 아니까, 알겠어? 네. 이건 문법 문제로 나올 수 있어요. 네. 수능에 나왔던 거니까. 자, 그리고 그것들의 대부분은 요 그것들이 말하는 게 뭐야? 요 소셜
institutions죠. 네. 이 사회 제도들의 대부분은 아 modified form. 자 뭐에? 자 modified 수정하다, 수정하다, 변형하다, 변형된 형태들이다. PP가 앞에서 뒤로 꾸며주는 거죠. 네. 자, 뭐에 변형된 형태들이야? 자, 이 단어 내용적으로 중요하겠지. 더 초기의 관행 또는 기관, 제도의 변형된 형태. 자, 초기의 관행이나 제도가 뭐예요? 과거잖아, 과거. 네. 과거에서 현재로 와서 뭐가 된 거야? 뭐라고 그랬어, 이러면 씨부를. 와, 변형된 형태. 자, 지금 자, 지금까지 과학적이라고 하는 얘기가 뭐야? 과거에서 뭔가를 받았어. 그렇지? 네. 그리고 우리가 살면서 살짝 체인지 바꾼 거야. 네. 그런 걸 우리가 지금 하는 단어를 불렀어. 인간은 역사적이다라고 한 거예요. 그 예로 들어 준 게 첫 번째 언어지. 네. 과거에서 배워서 바꾸는 거야. 그리고 과학이지. 네. 과거의 과학자들의 이론에서 배워서 그걸 증명하는 거야. 그 다음에 또 뭐예요? 사회 제도지? 네. 과거의 제도에서 살짝살짝 우리가 변형한 거죠. 변형된 형태가 된 거죠. 네. 됐어? 네. 대답 말하지 말고 머리를 오픈해. 알겠어? 네. 자, 그 다음에 4번. Therefore. 자, 여기 콤마 콤마 사이에 therefore가 들어왔지만 얘가 먼저, 내용적으로 먼저 나오는 거야. 자, 그 결과 휴먼빙이 인간이라고 했어. 네. 휴먼도 인간이고 빙도 인간이고 휴먼빙도 인간이에요. 다. 네. 존재라는 뜻이니까. 자, 그 결과 인간들은 never begin their existence. 자, 그들의 존재를 시작한대 안 한대? 안 한대요. 어. 이거 뭐였어요 단어 이거? 우리 공문에도 나온 건데. 처음부터. 네, 처음부터. From scratch. 네. 자, 그러니까 처음부터 우리 그들의 존재를 시작하지 않는 게 뭐야? 뭐가 있다라는 거야? 과거! 과거! 과거가 있어야 우리 인간이 시작한 존재가 생기는 거잖아. 네. 왜? 거기서부터 뭔가를 시작해. 배우거나 받았으니까. 네. 알겠지? 네. 자, 나데이 법비죠? 나데이 법비. 자, 처음부터 우리의 존재를 시작하는 게 아니라 나데이 법비. 항상 within some kind of context. 자, 이때 맥락이지, 맥락. 컨텍스트가. 자, 어떤 종류의 맥락 안에서 항상 시작을 한대요. 이 맥락이라는 게 뭐야? 어떤 상황이 있다는 거잖아. 네. 과거가 있고, 지금 우리 있고, 미래가 있다는 이 상황. 네. 그래서 이 컨텍스트에 대한 설명을 해주는 거지. 네. 맥락인데 어떤 맥락이래? Change, 뭐 하는? 바꾸는. 변하는. 네. 때때로는 radically, 졸라 많이, 급격히. 알겠어? 예. Within a single generation, 한 세대 안에서도. 한마디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현재 안에서도 졸라 변할 수 있는 어떤 그 맥락 안에서 시작을 하는 거야. 처음부터 시작하는 게 아니라. 됐어요? 네. 자, 그 다음에 여기 주제. 주제는 그대로 네. 나올 수 있어요. 그대로. 알겠어? 쓰는 거. 네. 요런 거 쓰는 거 그대로 나왔는데 틀린다. 네. 그럼 공부를 아, 네. 안 한 거야. 네. 그거는 누구 탓을 할 수 없어. 알겠지? 네. 자, 보세요. 그 다음에 요 단어. Successive야. Successive. 알겠지? 네. 자, 왜 그러냐면 우리 Succeed가 뭐예요? Succeed. 성공. S-U-C-C-E-E-D. 성공하다지, 그치? 네. 자, 얘가 성공하다라는 뜻도 있는데 계승하다라는 뜻이 있어. 계승하다. 계승하는 게 뭐야? 그럼 물려받는 거. 그래, 물려받는 거. 이어받다. 알지? 네. 자, 그래서 요 성공에서 나오는 형용사가 successful이죠? 네. 이 계승하다에서 나오는 형용사가 이거야. successive. 아. successive 뒤에 그래, 밑에서 해석도 뭐로 돼 있어? 지시. 뭐? 아이. 머리를 열어. 특징? 아, 연속적인. 아, 씨. 아, 연속적인. 알겠어? 네. 이씨, 머리를 열라고, 머리를. 네. 계승하는 거니까 이어지는 거죠? 네. 그래서 무슨 뜻이 있다고? 연속적인. 자, 네이처가 자연이란 뜻이 있지만, 어떤 뜻이 있는 거야?
특징, 특성, 성격, 성질 이런 뜻이 있는 거 아니죠? 네. 자, 연속적인 성격이래요. 뭐에? 인간의 지식과 인간의 제도에. 인간의 지식의 예로 든 거 뭐야? 본문에서 봐야 돼? 네. 뭐야? 그 히스토리 그 역사. 실화네. 예 든 거 뭐냐고? 인간의 지식의 예 든 거. 지식이요. 예 든 거 예. 예 언어. 언어랑. 랭귀지랑 과학. 과학. 인간의 제도. 예 든 거 위에 제도 뒤에 들었잖아. 제도 히로리 시라리 시라네. 아 가족 국가 은행 그런 거잖아. 네. 알겠어? 네. 자 그런 거에 연속적인 특성. 연속적인 특성이라는 게 뭐야? 과거에서 넘어온 거다. 알겠어? 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거 뭐야? 오늘 주소 안 온대요. 신경 쓰지 마. 왜? 왜? 궁금해. 친하지도 않으면서. 자, 그다음에 보세요. We are always reluctant. 자, reluctant 단어 이거 쓰는 거 나올 수 있으니까 잘 알아, 너. 네. 뜻 뭐래? 내 말 하지 말고 찾아, 네가. 해석해서. 우리는 변화? 변화? 비교하면서 찾아. 그냥 쉽게 하죠. 머리를 열어, 머리를. 입만 열지 말고. 저다 맞아요. 지랄하네. 우리는 장기간에 꺼리다. 알겠어? 예. 해석을 시구를 받아 적더라도 좀 비교하면서 적어야 될 거 아니야. 네. 알겠어? 모르겠어. 알겠어. 머리를 열라고. 알겠지? 네. 자, 그리고 형용사죠. 꺼리다가 아니라 꺼리 는이야, 는. 알겠어? 앞에 비동사 있으니까. 자, 우리는 항상 꺼린데. 알겠어요? 네. 뭐 하는 거를 꺼린대요? Make long-term changes.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거죠. 바꾸는. 장기간의 변화를 만드는 걸 꺼린다. 자, 요 reluctant의 반대는 꺼리는 거의 반대 뭐야? 좋아하는 거니까. 이때는 반대가 뭐예요? 저거나 willing. Be willing to라는 willing to. 윌링 맞죠? Be willing to. 윌링. 윌링. 저서? 네. Be willing to라는 게 있으니까 be reluctant to 수거로 이어서 몸으로 꺼린데. 네. 자, 어? 변화. 자, 우리 변화를 꺼리는 거지. 변화가 네. 좋아요? 아니요. 안 좋지. 우리의 본성은 변화를 싫어해. 알았어? 왜 익숙해져 있으니까. 왜냐면 자, 데이가 가리키는 거 뭐야? 그거 변화. 변화죠. 왜 대의로 받았어? 아니 왜 대의로 받았냐고. 아 그 저기서 또 변화라고 하면은 지랄하네 씨. 뭔 얘기하는 거야 씨. 복수니까 대의로 받은 거지. 아, 머리를 열어. 아, 알겠지? 네. 대답만 하지 말고. 자, 복수니까 대의로 받은 거 아니야. 네. 자, 변화는 can be uncomfortable. 불편할 수 있기 때문에, 알겠지? 네. 자, 사람 선생님, 이게, 자, 변화를 좋아하는 사람도 있겠지. 네. 도전하는 거 좋아하고. 근데 일반적으로는 뭐라는 거야, 지금. 그리고, 그건 내 생각이고. 내가 만약에 난 변화를 좋아하더라도 그건 내 생각이고. 이 글에서는 이 사람은 지금 뭐라고 쓴 거야? 변화를 사람들이 좋아한대 싫어한대? 싫어한대요. 싫어한다고 쓴 거잖아. 네. 불편하니까. 네. 알겠어? 자, 그러니까 변화는 불편할 수 있기 때문에. 네. 그지? 네. 자, 우리는 항상 장기적인 변화를 만드는 걸 꺼린다 라고 하는 거예요. 네. 자, 그거에 대한 내용이 뭐야? We are essentially creature. 우리는 본질적으로 창조물이래. 네. 생명체래. 뭐에? 습관의 생명체라는 거. 우리가 변화를 싫어하는 이유가 뭐라고? 우리가 그 전에 뭐 됐으니까 그게 그 습관화가 됐으니까. 아, 네. 습관화 알겠어? 네. 그러니까 이 단어도 중요한 거지. 그러니까 내용적으로. 네. 알겠어? 모르겠어? 네.
자, we do things a certain way. 자, 우리는 어떤 방식으로 무언가를 한대요. 네. 그리고 우리의 습관은 자, integrated. 자, 통합하다라는 뜻이죠. 통합하다. 네. 근데 become도 be랑 똑같은 거죠. be랑. 그러니까 BPP야. 통합한 게 아니라 통합 된 거죠. 우리의 습관은 우리의 행동에 통합된다. 우리의 습관이 우리의 행동에 통합된다는 게 뭐야? 우리 습관이 우리 몸으로 하는 거 나타난다. 뭐 그런 말이잖아. 알겠지? 써? 네. 자, 그리고 어떤 특정 방식으로 무언가를 한다는 게 또 뭐예요? 습관화돼 있다는 거잖아. 네. 그치? 자, 3번. 자, 만약 너가 have any question about this. 자, 이것에 대해 어떤 질문이 있다면, 네. 의문이 있다면, just transfer your wristwatch to the other hand. 자, 동사 원형이죠? 네. transfer가 뭐야? transfer. 바꾸다. 바꾸다. 이동시키다. 알겠죠? 네. 우리 trans젠, trans라는 게 원래 바꾸다야. 네. 알겠어? 네. 그래서 transgender가 뭐예요, 우리? 성별을 바꾸는 거. 그래, 성 바꾸는 거잖아요. 네. 알죠? 그래서 trans가 이동시키다, 바꾼다 이런 뜻이야 원래. 네. 자, 너의 손목시계를 다른 손으로 바꿔봐봐, 바꿔차봐 이거죠. 네. 자, 여기서 이것에 대해 질문이 있다면 했는데 이것이 내용이 뭐예요? 한국말로 말해봐. 바뀌는 거에 대해 질문이 있다면. 뭐? 변화에 대해 질문이 있다면. 변화에 대해 질문이 있다면? 좀 이상한데? 한 단어가 아니야. 이것이 가리키는 한 단어가 아니야. 힌트로 말하면. 우리말로 그냥 말해보려고. 위에 내용을 보고. 1번, 2번 문장 중에 있을 거 아니야. 어, 거리는 거에. 이것이 뭐야? 말해봐. 머리를 써. 머리를 열어. 여기를 왜 봐? 그리고 여기 답이 없는데 거길 봐야지. 1번, 2번 문장 중에 있는 건데 내용이 뭐에 의심이 있다면이야? 뭐에 의문이 있다면? 습관? 습관? 한 단어가 아니니까. 습관의 변화. 습관의 변화? 뭐야? 특정 방식으로 일을 하면 우리의 습관, 특정 방식에 대한 습관. 특정 방식에 대한 습관. 뭘 모르겠어. 머리 안 쓰고 있는데. 우리의 행동. 우리의 행동에 대해 의심이 있다면, 의문이 있다면. 변화. 변화에 의해 이게 맞다. 네? 변화에 아, 뭐야. 참 이거에 의문이 있으면 뭐해 보래. 손목시계를 반대로 차보래요. 다른 반대가 아니라 다른 손에 차보래잖아. 네. 내가 손목시계를 만약에 왼손에 차요. 네. 그치? 네. 근데 오른손으로 차보라는 거 하잖아. 못 믿겠으면 이것을 못 믿겠으면 왼손에 차던 손목시계를 오른손으로 차보라는 거 아니야. 네. 그죠? 네. 이해를 안 돼. 네. 그러면 이것을 못 믿겠으면 하면 이것이 뭐냐고. 아, 변화에 불편함을 느끼는 거예요. 네. 뭐 그런 식으로 풀어 말해야 될 거 아니야. 한 단어가 아니라 앞에 1번, 2번의 내용 있는 거 아니에요? 맞아요. 1번. 1번으로 말하면 변화를 싫어한다는 것. 네. 이라고 해도 되고, 불편함을 느껴서 변화를 싫어한다고 해도 되고, 우리가 습관의 생명체라는 것 이라고 말해도 되고, 그죠? 네. 우리 습관, 뭐 여기까지 내용 다 말해도 되지. 우리는 습관의 생명체인데 우리 습관이 우리 행동으로 통합되어 있다 뭐 이렇게 말해도 되고. 네. 어쨌든 1번, 2번의 내용이 요 디스 아니야. 네. 단어 한 단어가 아니야. 왜 머리를 안 써요. 왜 머리를 간단한 거를. 자,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해보라고 한 거야, 손목시계를. 네. 자, 이분도 뜬 뭐야, 이분도. 아, 파란색 좋아하고.
비록 그래 뭐뭐 함에도 불구하고요. 그래도 비록 뭐뭐 일지라도죠. 네. 자, 근데 요거 학교 선생님들이 as though랑 자꾸 헷갈리게 되니까 as if as though는 뭐였어? as if as though는 뭐예요? as if 기억났나? 자, as if는 마치 뭐뭐처럼이지 마치 아. as though도 그렇고. 네. 알겠어? 네. even though는 비록 뭐뭐일지라도 이걸 학교 선생님이 이렇게 헷갈리게 되니까 저기다 as though라고 적으니까 이거 뜻 따로 알아두세요. 구별해두세요. even though로 확실히 알면 되지. 네. 비록 뭐뭐일지라도 although 똑같은 거잖아. though라고 써도 되고. 자, 그럼 어떻게 하면 돼? 비록 그것이 should not make the slightest difference. 자, EST부터 쓰니까 뭐야? 최상급이지? 네. 슬라이트는 뜻이 뭐냐면 약간의 이런 뜻이야. 아주 약간의 차이를 만들어서는 안 됨에도 불구하고잖아. 네. 자, 그러니까 뭐냐면 왼손에 차던 거 그냥 오른손에 찬 거야. 네. 그치? 네. 그럼 차이가 커요? 아니요. 어, 그러니까 얘 내용 말을 받아들여. 차이가 졸라 없어야 된대. 네. 어, 그냥 별거 아는 거니까. 알겠죠? 네. 네. 오케이? 차이가 졸라 없어도 되지만 차이가 졸라 없어야 되지만 뭐에? on which hand it is worn. 자, on which hand 얘가 의죠? 네. it이 주어고 is worn이 동사예요. 이 worn은 where예요. where 뜻이 뭐예요? 입다. 그럼 is worn이니까 입은 거야? 입혀진 거야? 입혀진 거. 네. 그것이 가리키는 건 뭘까요? 시계죠, 시계. 아, 예. 시계가 어느 손 위에 네. 입혀졌는지, 그러니까 네. 착용되어 있는지에 아주 약간의 차이를 만들어서도 안 됨에도 불구하고, 왼손에 찬 거, 오른손에 뭔 차이야. 별로 차이가 없어야 되는데, 네. 너는 곧 뭐 할 거래? 데디안을 find. 발견하게 될 거래. 네. 알겠어? 뭐를? 네. be aware of 수거죠. 뭐뭐를 인식하다 라는 수거예요. 뭐뭐를 인식하다. 네. 자, 너는 뭐를 인식할 거래? 변화. 변화를? 인식할 것이다. 졸라 인식하게 될 거야. 네. 인식한다는 걸 너는 곧 알게 될 거야. 이거죠. 네. 그러니까 여기서 여기까지 바깥 차는 거 별 차이 없는 거야. 네. 별 차이 있으면 안 돼, 원래는. 네. 근데 뭐 한다는 거야? 오, 씨발. 졸라 불편해. 네. 변화를 인식하게 된다는 거야. 자, 그리고 뭐 한다? It may even 심지어 feel cumbersome or awkward. 자, cumbersome 밑에 단어 있죠? 뭐예요? 자, 주어지는 단어지만 내신에서 알아야 돼. 성가시다. 또는 awkward는 어색한 이런 뜻이야. 알겠지? 네. 됐어요? 네. 자, 네. 우리 친구들이 이걸 경험해 보세요. 달달이 칠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달달이 칠 때. 나는 왼손으로 치는지 오른손으로 치는지. 그치? 한번 바꿔 보세요. 자. 뭔 말인지 알겠지? 네. 별로, 그러니까 별로 큰 차이가 없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졸라 큰 차이를 느낀다는 거야. 불편하고 이상하고. 만약에 우리는 시계를 요즘 안 차니까 그렇지만, 자, 시계를 여기다 차던 사람이 맨날 시계 지금 CG 할 때 봤는데 시계가 없어. 알겠어? 네. 어. 자, returning to watch to its usual place. 자, 시계를 그것의 원래 본래의 평소에 이거죠. 유저리 평소 보통의 이거죠. 네. 평소의 장소. 그래서 이 단어도 한번 알아두고 그것의 보통 평소의 장소로 return 되돌리는 것은 자 returning 동명사가 주어져. 네. 그리고 뭐 붙은 거야? S 왜? 단수 취급. 아, 예. 알겠어? 네. 자, 되돌리는 것은 bring back a feeling of comfort. 자, 어떤 감정을 되돌려 줄 거래? comfort. 위에 있잖아. uncomfortable.
언니 불편하니까 이거 불편함이지. 별거 아닌데 왼손에 차다 오른손에 찼어. 그럼 네. 이상하고 어색하단 말이야. 네. 근데 다시 왼손을 차는 게 뭐를 가져다 줄 거래요? 편안함. 편안함을 가져다 준다잖아. 편안함의 감정을. 알겠어? 네. 자, 그 다음에 If feelings of discomfort, 자, 불편한 감정을 accompany, 수반하다 이거야. 수반하다. 수반하는 건 동반하는 거예요. 함께하다 이런 뜻이야. 자, 이 불편한 감정이 자, 뭐를 수반하면 so minor an alteration. alteration은 change랑 똑같은 거예요. 변화. 변화. 알겠어? 그다음에 이것도 적어. so형 어면. so형 so하고 such 어순 어떻게 된다고 했죠? so는 such형명. 그래, such형명, so형 어면. 이거 so를 시작해서 지금 so형 어명 이렇게 된 거야. 네. how도 그렇고. so는 how 계열. such는 무슨 계열? what. 아, 예. 알겠죠? 네. 그러니까 이거는 어순이 so형 어명이 되는 거야. 네. 자, 이 불편한 감정이 뭐를 수반하면 so minor an alteration. 아마. 자, minor가 뭐죠? 뜻이? 메이저. 반대는 메이저인데. 메이저리그 뭐예요? 마이너리그 그러잖아. 우리가 메이저리그, 마이너리그. 몰랐지, 씨발. 이 네. 마이너가 이 마이너인 줄 몰랐지? 네. 우리 메이저는 뭐야? 위. 네. 그죠? 뭐 대단한 아, 이런 네. 거고. 마이너는 그러면 아, 네. 뭐 하찮은 이런 뜻이 되겠죠. 사소한. 알겠어? 네. 자, 그래서 해석을 해보면 어떻게 돼? 밑에 마이너 해석 뭐로 돼 있나 봐봐. 6번에 해석에서 작은 그래 작은이라고 돼 있죠. 그래서 네. 이제 자, 이 불편한 감정이 작은 변화를 뭐 하면 수반하면 내가 불편해 시계 바꿔봤는데 네. 되게 작은 변화인데도 그죠? 자, how much more so 얼마나 훨씬 더 그럴까? 그죠? 네. 오케이? 네. 뭐와 함께면? significant. 자, 이거 major로 바꿔도 돼요. 네. 중요한. 중요한 변화, 행동의, 행동이, 행동 변화와 함께면. 알겠죠? 네. 그러니까 한마디로 봐봐. 이렇게 작은 변화도 이런 불편함이 있는데, 졸라 큰 변화면? 얼마나 더 그럴까? 얼마나 더 그럴까는 뭐 하라는 거야? 얼마나 더 불편할까? 그래, 알겠어요? 네. 이 작은 변화도 불편함을 수반하는데, 이게 불편함을 수반하는데, 네. 큰 변화라면 얼마나 더 큰 불편함이 있을까? 이런 말이죠. 네. 됐어? 네. 자, 그 다음에 요 어컴패니 요거를 잘 봐두는데, 선생님 문법은 여기다 하나 적어놔. 자, 왜냐면 우리 이거 기억나요? A is followed by B. A 다음에 B가 온다. 이거 기억나요? 네. 이게 여기 accompany 써도 되거든? 저랑 똑같은 뜻이야. 그러니까 accompany 뜻이 뭐냐면 이 followed랑 똑같은 거예요. 따르다. 자, 그래서 여기 요 형태가 만약에 so minor alteration이 앞에 있다. 그럼 이거 형태 어떻게 돼야 돼? is accompanied by 이런 형태가 될 수도 있어요. 네. 알겠어? 네. 뭐랑 뭐랑 바뀌면 여기랑 여기랑 바뀌면 그냥 수동태로 바뀌는 거야. 네. 알겠지? 근데 만약에 여기 accompany란 단어 어려운 단어니까 살짝 나올 때 이렇게 바뀔 수도 있다고. 여기서는 지금 선우가 있는 건 아니라 크게 좋아하지만 오. 자, 근데 이거 좀 깊게 학교 선생님이 좀 깊게 들어가면 중요한 거야. 왜냐면 봐봐, 시계를 바꾸고 불편함이 온 거야. 불편함이 오고 시계 아니 뭐야 불편함이 오고 시계가 바뀐 거예요. 시계 바꾸고 그래 여기가 바꿈이잖아. 바꿈 시계 바꿈 그지? 네. 그리고 뒤에가 뭐 오는 거예요? 불편함. 불편함이 오는 거잖아. 그래서 요거 두 개 뜻이 똑같단 말이야. A 다음에 B. B가 온다는 말이야. 네. 알겠죠? 네.
그러니까 저것도 좀 깊게 들어가면 나올 수 있으니까. 돼요? 네. 이 내용 이해 되지? 이거 다시 할게. 자, 불편함이 작은 변화를 수반한다면, 그지? 네. 자, 이 작은 변화 다음에 뭐가 오면? 불편함이 오면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이걸 바꾼다면. 이해되죠? 네. 자, 이 작은 변화에도 불편함이 온다면, 얼마나 훨씬 더 그럴까? 이 그럴까는 불편할까지? 네. 뭐와 함께? 졸라 큰 행동의 변화와 함께는. 알겠지? 네. 자, 그래서 7번. It's easy. 그것은 쉽다야. 네. 그것이 뭐예요? 바꾼. 꺼져. 가져. 저거. 가져. 투 이매진이 진주어야. 알겠지? 네. 자, 뭐 하는 건 쉽대? 상상해 보는 건 쉽다. 쉽대요. 알겠지? 네. 뭐를 상상하는 거야? 의, 주, 동의죠? 네. 자, 뭐를 상상해 보는 게 쉽대요? 해석해 봐, 이민호. Change. Why? Why? 해석해 보라고. Why? 왜? Some people consider. 몇몇 사람들이 알고 있었는데 있어버렸어. Consider도 몰라요? Consider 뭐야? 주소 알려주세요. 고민? 고민하다? 그래, 뭐 생각하다. 생각하다. 왜? 왜 사람들이 생각을 여기까지만. 생각하는? 생각하는 것을 아니, 왜 사람들이 생각을 하는 연결하라고. 여기까지만 해석하라고.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을 지랄하네. 의주동 적었는데도 해석 그따구로 그래? 의주동의 포인트 뭐야? 해석의 포인트. 왜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는지. 왜 어떤 사람들이 생각하는지를 상상해 보는 건 쉽다. 아, 예. 자, 뭐를 생각해요? 자, 이게 목적어죠? 네. 목적 보어야. 변화를, 자, 이 단어도 중요해요. tolerable은 참을 수 있느냐. 근데 앞에 in이 붙었지? 네. 그럼 뭐야? 참을 수 없는이지? 근데 해석해봐, 이제. 그러면 준서가 해석해봐, 여기. 자, 왜 어떤 사람은 이건 빼고 뭐를 바꾼다? 아이씨, 명사이니까 변화. 변화. 왜 어떤 사람들은 뭐를 변화를 변화를 못 참아 참을 수 없는. 이상하잖아, 그러면 해석이 연결 안 되잖아. 변화를 참을 수 없는. 지 아니요? 왜 의욕도 지 들어가는 말이에요? 마지막에 들으지. 참을 수 없는 이라는 뜻이에요. 네. 연결해봐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거는 빼고, 이 단어는. 이건 없다고 쳐, 지금. 네. 왜 몇 사람들이 변화를 참을 수 없는지 생각하는 걸? 이상하죠? 안 이상한데요? 뭐가 이상해? 안 이상해? 네. 존나 이상한데? 그래요? 참을 수 없다고? 참을 수 없다고? 생각하는 지죠. 네. 그리고 참을 수 없다고도 자연스럽지만 이게 해석 어떻게 돼, 시브럴? 목적어, 목적보여 써줬는데도 눈치가 그렇게 없어요? He made a beautiful 해석 어떻게 해? 너가 이거 he made a beautiful 그녀를 아름답게 만들었다. 개잖아, 개! 참을 수 없는 모형식이니까. 자, 어떤 사람들은 왜 변화를 참을 수 없게 생각하는지, 참을 수 없다고 생각하는지. 자, 이거 보세요. He made her beautifully. 네. 그는 그녀를 아름답게 만들었다. 자, 이거 so to로 바꾸면서 어떻게 그는 그녀를 아름답다고. 그래서 아까 주소가 뭐뭐라고 한 거 아니야. 네. 여기 보호 자리니까 우선 여기다 LIX라고 적고. 알겠어? 네. 그리고 요거 의주동에다가 오형식이니까 가주어 진주어까지 있으니까. 네. 구문도 중요하잖아. 서술형으로 나올 수도 있잖아. 네. 문법은 요거 LI 안 쓰는 것도 나올 수 있고. 알겠어요? 네. 됐지? 왜 잘했어? 네. 뭐?
he made 뭐 he made he made 어, a beautiful 맨날 쓰네. 저게 사인 아니에요? 아닌데 이거를 적을 때 들으면 되잖아. 적을 때 he made a beautiful 사인 같은 생겼어. 저 밑에는 thought예요. thought 자, 그래서 이건 요지 문제였어요. 네. 자, 사람들은 습관화된 행동을 바꿀 때 느끼는 불편함 때문에 변화를 꺼린다. 꺼린다. 알겠지?